안녕하세요. 하이코스 제주입니다. 오늘 골릉도에 들어갑니다. 아, 날씨는 되게 좋아서 배는 뭐 뜰 것 같고요. 근데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좀 쌀쌀하네요. 일단 해가 떴습니다. 지금 8시 20분 배로 타고 가서 아마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일단 먼저 가서 발권하고 배 일찍 타서 한숨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굉장히 졸려요 지금. 일단 배로 이동하겠습니다. 울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릉도는 까만 차이. 저희는 이제 렌트카를 바다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는 저동이고요. 이 바닷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저동입니다. 날씨 진짜 좋네요. 저희 렌트해서 점심 먹으러 이동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이동할 것 같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저동으로 들어왔는데 한 3시간, 딱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무코에서 올 때보다 좀 더 빠른 느낌이네요. 그래서 일단 또 이동해서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여기 사동에 잠깐 들렸습니다. 여기 해수풀장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텐트를 많이 치거든요. 이게 바다가 앞에 있고 여름에는 해수욕도 여기서 많이 해요. 여기 데크라 텐트 치기 좋고 아마 저희가 3일째 여기서 자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오늘하고 내일은 일단 학포에서 자고 3일째는 여기서 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저 입구 쪽에 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어서 씻는 것도 괜찮고 딱 좋습니다. 이제 바람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자, 여기 물회를 먹을 겁니다. 맛있게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저희 식사 물에 먹고 지금 또 저기 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좋아서 여기 바다도 되게 이쁩니다. 저희는 학포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한 자리 남았네요. 여기다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학포 내려가자. 그래도 되겠다. 자리가 한 자리가 딱 있네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텐트는 브룩스 레인지 텐션 30이라고 2, 3인용 텐트인데 무게가 1.2kg 밖에 안 됩니다. 크기를 보시면 사각 형태로 전신도 있고 높이도 어느 정도 있는 텐트인데 폴이, 중앙 폴이, 이 안에 중앙 폴이 카본입니다. 카본.
가볍고요. 이 원단도 굉장히 얇고 이게 비치는 게 이 정도로 얇아서 가벼운 텐트 중 하나인데 제가 3주 전에 넓게 쓰려고 할 때 챙겨오는 텐트입니다. 자, 저희 이제 텐트 다 설치했고요. 자,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대충 해충 한번 보고 노동에서 장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에서 보시면 저희 관음도가 바로 보입니다. 데크로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는데 텐트도 치고 하긴 하더라고요. 멋있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석포 전망대가 나옵니다. 물 색깔 한번 보십시오. 와,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울릉도 새로 뚫린 천부에서 내수전으로 가는 터널입니다. 왕복 터널입니다. 왕복 터널. 엄청 기네요. 굉장히 깁니다. 터널이. 다금발이? 오징어 얼마야? 오징어만 따로 안 하고 다금발이 하고 오징어 따로 안 팔아요? 능선 안 해요? 능선! 이거 여기서 능선 먹어요. 키로당 얼마인데요? 이거 7만원 키로당? 이게 1키로야 이거. 내가 큰 거 있죠? 여기 도와서 이거 네, 카메라를 아직 안 나온 거 바람만 안 불면 되는데 쥐치가 새꼬시로 하나? 모르겠어. 서경북은 닭을 먹네. 세경이 누구? 아, 세경이 형은 서경북이 아니죠. 세경북이죠. 야, 왜 걸로 이사 갔잖아. 거기 갔으면 서경북이지. 이제 하남으로 갔잖아요. 하남은 경기 북부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서경북이 아니야? 세경이 형이면 이제 세경북이라고 하죠.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 2일차가 밝았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부는데 해가 좀 올라오면 잦아들 것 같기도 하고 학포 야영장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좀 인기 있는 곳 위주로 자세하게 둘러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아침 먹고 또 울릉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라면입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2일차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생 기주가 운전을 하고요. 일단 태아 가서 전망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태아의 모노리를 타러 왔습니다. 가격은 왕복 4,000원입니다. 성인이. 보이시죠? 괜찮아? 저희는 이 태아 등대로 해서 태아 등대로 가면은 왕복 30분 걸린답니다.
향목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10대 비경이랍니다. 와, 여기를 왜 이제 왔을까? 비경인 비경이네요. 판타스틱하네요. 저기가 뷰가 제일 좋다. 여기가 그 유명한 향목 전망대입니다. 예. 이번에는 태야 해안 산책로를 걸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요금을 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해중 전망대로 가서 물고기들이 얼마 있는지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 바람이 오늘 꽤 많이 불어요, 진짜. 전망대 가서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줄돈.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 점심 먹으러 나리분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물정식 유명하니까 나물정식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리촌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나리분지 안에 있는 식당인데 나물정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가격이 만원이면 괜찮겠다. 그게 더덕을 전으로는 처음 먹어보는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게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한번 갔다 오려고 올라왔습니다. 아, 내수전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렇게 계단으로 조성이 좀 돼 있네요. 오전에 되게 흐려서 오늘 패스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져서 이렇게 또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내수전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아, 저도 여기 보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최신형 걸로 해야지. 내수전 전망대 내려왔고요. 다시 저동으로 가서 복내폭포 한번 들릴까 합니다. 복내폭포 들렸다가 장 보고 다시 학보 야영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정 되게 동선 따라서 잘 움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또 복내폭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좋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웹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또 산림욕장도 있다니까 가보겠습니다. 인도끼처럼 돼 있어요. 복내 폭포 전망대입니다. 이게 복내 폭포입니다. 복내 폭포. 소가 있어야 되는데 약속 때문에 가지고. 복내폭포 잘 감상하고요. 또 다시 내려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릉 문화 역사 박물관 체험관. 체험관? 네. 거기를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야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쭉쭉 뻗어있어요. 진짜. 오늘 마지막 코스 저희가 온 곳은 바로 울릉 역사 문화 체험관입니다. 일본식 가운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올라가자. 2층으로 올라가자. 일본식 가오기라고 합니다. 예, 110년대 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가서 영상 틀어드리기도 지금 영상이 옛날 60년 전에 울릉도 사람 따라가는 모습도 영상이다. 근데 왜 일본식 가오기 한 거죠? 110년대 습니다. 일본 사람이 울릉도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에서도 이 울릉도 사는 사람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대금을 하면서 물먹었죠. 울릉도 원시기 물먹었잖아. 조선인들 수탈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해서 일본을 일본이 만행합니다. 국민들한테 소가 있었는데 역사문화관에 오시면 이렇게 1인 4,000원인데 음료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음료는 녹차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는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했고요. 이렇게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녁거리 좀 사가지고 다시 하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독도 새우튀김 사러 갑니다. 독도 새우튀김. 네, 오늘 메뉴 중에 독도 새우튀김이 있습니다. 좀 사가지고 저녁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맛있게 떨어지겠습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대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많다, 근데. 울릉도 3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배를 먼저 알아보고, 시간 맞춰서, 시간이 되면은, 남은 코스를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알봉 둘레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신령수라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렸다가 저는 오후 2시 50분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코스 좀 돌고 점심 먹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괜찮네요. 숲에 나무도 많고 골치골치하고. 이제 여기도 단풍이 들어서 굉장히 이쁘네요. 단풍이 이쁩니다. 길이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토막집이 있구나.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억새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 여기 보시는 게 신령수입니다. 물이 나오네요. 이렇게 오늘 이제 2박 3일 전체 일정은 신령수를 기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내려가서 그냥 점심 먹고 이렇게 오후에 배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일정이 좀 땡겨져서 나가게 됐는데 또 막상 나가려니까 좀 아쉽네요. 일단 또 내려가서 마지막 일정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저 뒤에 있는 거 옆에 보로카 옆에 말고 요거 꽃에 걸린 거 있죠? 요게 탐사관입니다.
세 개가. 저건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도라지가 향이 세네요. 도라지 향이. 네, 산지겠지? 그래? 들으면 비싸니까. 아, 이제 강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강릉 가서 뵙겠습니다. 아, 드디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나 힘든 길이었네요. 8시 14분인데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하루 동안 여기였습니다.